보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84회차 서기입니다. 오늘은 사행론 가운데 두 번째 논주의 일학차별문이라 논주의락차별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즐거움을 논하는 차별문이다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논주의락차별문 가운데 일부를 조금 하다가 끝을 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개송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3권 27페이지에 피경구보 결정행인 하며 분분요요 수심작업 항습다지하되 미환유식이 일어나 무호이다. 피경구복하고 결정행인하며 분분요요하여 사람들은 경전을 읽으며 복을 구하고 맑고 깨끗한 행의 원인이 된다고 하며 이리저리 바쁘고 바쁘게 어지러움으로 수심작업함이 향섭다제하되 미환유식이라 업을 따라 마음을 만들어 많은 것을 담아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지만 아직도 집착 분별이 끊어진 쉬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함이니라 라고 해서, 자, 염불하고 독경하고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어디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게 해준다라고 해서 뛰어다닌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편안해 안 편안해? 그것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산속의 메아리를 소리를 질러서 멈추려고 하면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메아리가 나오는데 조용히 하면 멈춰져 안 멈춰져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먼지가 나서 지저분하다고 하면서 뭐예요? 총체로 먼지 없앤다고 떨고 있으면 깨끗해져요? 더 더러워져요?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뭐 복이 온다고 하면은 내 마음이 더 복잡해져요? 청정해져요? 그 얘기예요. 시부단거하여 유적 정경 심망하나 다시 또한 단정하게 앉아 수행하며 그윽한 적정의 경지로 마음 깨달음을 얻는다 하나 마음의 깨우침을 얻는다 하나 그렇게 안 하면 또 뭐를 하고 있어? 가부좌를 틀고 있어. 그 얘기요. 단정하게 앉아 수행하며 그윽한 적정, 고요적정, 열반적정의 경지로 마음의 깨우침을 얻는다 하지만 단망상 구수하여 수정견상이라 기중화섭을 약욕 이궁이로다. 자, 성철스님도 이렇게 했고 성철스님이 공부하신 선지식의 말씀도 그렇게 표현했고 달마대사께서도 지금 똑같이 표현을 해. 일봉이도 똑같이 표현을 해. 고행주의 선정주의는 다 외도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복잡함만 만드는 건데 이제 또 그걸 안 하니까 가부좌를 들고 앉아가지고 수행한다고 고역성이 열반해 든다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망상을 오랫동안 수행해 뜻에 따라 상을 보는 것이라 망상을 만드는 것이고 뜻에 따라 자기의 생각대로 난 무념무상해야지 하고서는 생각나는 걸 어거지로 멈춰가지고 조용해졌어. 바로 이 자체를 잠시 동안 변화가 오는 것을 자칫 자기를 다스린 것으로 알지만 이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 가부좌 들고 뭐 잡념 없애고 이러니까 이제 나는 깨달음 왔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깨달은 줄 알지만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왜? 공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색이 있어. 유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상도 있고 생각도 있고 식도 있어. 그런데 거기에 보여? 그것까지 다 없애놓고 나는 공한 이치를 깨달았어. 이러는 건데 사실은 깨달은 게 아니라 공이든 상이든 식이든 다 있지만 내가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 게 보여? 깨달음인 것이야.
자, 신랑이 나만 보면 총방 주고 새끼가 나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한다라고 해서 새끼고 신랑이고 다내쪽 혼자 살면 편하냐? 걱정할 것이 없어서 편하냐고. 그게 화목의 근본 뜻은 아니지. 싸움을 하든 새끼가 문제를 일으키든 함께 하면서 보여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 어려움에 집착해서 번뇌하지 않는 것. 싸우지 않는 것. 이게 깨달음인 것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몰라? 미급 동감 법성 이러니 조련 진여하고자 시지 방촌 진에 무수 불효하며 아직 법성을 살피는데 어두워 미치지 못함이라니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법성을 본다 깨우침을 얻는다 여기에 미치지 못함이니 진여를 조련하고자 근원의 깨달음과 모양이 마음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며 바로 마음 안에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마음이 본성이 공하다라고 했어요. 공한데 공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있다 없다도 있고 행복과 불행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색도 있고 상도 있고 소리도 있고 다 있어. 자. 누가 나한테, 아이 자식아, 정신 똑바로 차려 하면서 욕을 했어? 그러면 사람하고 살면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이 공한 것이요?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듣고도 열안 받는 게 공한 것이에요? 그거요, 그거. 공 가운데는 색이 있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해. 하지만 눈에 보이는데 빠지지 않고 들리는데 빠지지 않으면 이게 공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게 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건 공이 아니야. 명주랑 절 현달심치로다. 밝은 지혜는 어둠을 밝게 하고 깊은 이치를 통달해 했다라고 함이로다. 밝은 지혜는 바로 공한 것이다 하는 것은 색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색이 있어요. 색이. 소리도 들리고 눈에 보이기도 해. 하지만 진짜 공에는 뭐예요? 색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해요? 묘. 유라 그러는 거예요. 묘유. 있어. 묘하게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면 아무것도 안 겪고 느낄 수 있어요? 다 느껴야 돼요. 근데 불행을 느끼는 게더 많아. 근데 지혜를 깨치면, 공한 이치를 깨치면, 내 것이 아니다는 이치를 알면 뭐예요? 끌려다니질 않아. 그래서 그 자체에서 불행을 못 느껴. 불행을 못 느끼는 게 행복이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불행을 안 느끼면 행복한 거야. 옛날에 구지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꼭 손가락 하나를 내밀어. 딱 이렇게. 이게 불법이지. 이렇게. 어느 날 선사가 밖에 나갔어. 돌아오니까 제자가 스님 어떤 사람이 와서 불법이 뭐냐고 묻길래 제가 스님처럼 이거지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지 선사가 아차 싶은 거예요. 왜? 냉면 맛을 아는 사람은 냉면 맛이 어떻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냉면 맛을 안본 사람은 냉면 맛에 대해서 자기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남이 이야기한 거를 인용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 이치라. 구지 선사는 깨달음을 얻어서 불법이 뭡니까? 그럼 이거지 하는데 제자가 불법이 뭡니까? 해서 자기도 이거지 했다는 거예요. 잘했구나라고 할줄 알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지 선사가 그래. 불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스님 이거지요. 하는 그 순간에 스님이 칼로 갖다 손가락을 잘라버려. 순간 잘라버렸어.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거의 다 아물었는데 구지선사가 그래 불법이 무엇이라고? 그랬대. 아이 스님 하는데 뭐예요? 손가락이 있어 없어?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여기에서. 깨달음이라는 건 남이 하는 말이나 남의 느낌을 인용하는 게 깨달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스님들의 법문을 봐도 보면은 그냥 남이 써준 거 읽는 사람들이 거의 99%야. 그러니까 자기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거? 읽기가 바빠.
버벅거리고. 근데 자신이 정말 깨달은 사람은 원고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 줄만 갖다 놓고서 3박 4일을 법문을 해. 그게 깨달음이야. 자기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면 어떤 화두를 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어. 근데 자기 깨달음이 없는 사람 어떻게 돼요? 원고를 옆에서 써주고도 뭐요? 그걸 못 읽어. 연습을 안 해서. 한번 봐봐. 다른 스님들 법문하는 거 한번 들어봐. 그게 법문인지 글 읽으러 나온 건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깨달음이 자기 것이 될수 없고 자기 깨달음만이 오직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자, 구지선사는 자기가 손가락을 세워서 답하는 건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요. 그런데 그 제자는 뭐예요? 마치 손가락이 이게 깨달음인 줄 알고 이것만 내세웠던 것이요.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는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 또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형상, 요체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한 얘기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낀 게 있다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단지 책을 보고 읽어서 아 이거구나 하는 것과 또 법문을 들어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느낀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전을 보는 건내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는 것이지, 그 경전을 읽고 쓴다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절을 몇천 배, 몇만 배를 해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절을 하는 요체를 알아야 돼요. 왜 하느냐? 결국 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요체를 알면 절을 수천 번, 수만 번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 부처님께 뭐라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아니요. 3만 배를 하고 왔는데 어디 갔다 왔어? 아, 절에 가서 빌었죠. 그거 빈다고 돼?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이런 데가 알아서 할게. 그럼 3만 배 하고 온그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하고 왔어도 어디 갔다 왔어? 여기 갔다 왔는데요. 아, 좀 일찍 다녀. 예. 이건 뭐예요? 3만 배한 사람보다 훨씬 대단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대단하다 그랴? 절 많이 한 사람을 대단하다 그랴? 똥이지. 경덕 전등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똥 얘기는 없고. 우리 불자들도 형상을 보고 느껴지는 마음, 기도를 하거나 염불, 독경, 참선을 하면서 느껴지는 차분한 마음, 안정된 마음, 이러한 것 들을 깨달음으로 아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그것은 잠시 형상이나 의식을 통해서 타오르는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일 뿐 순수하게 공한 이치의 깨달음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 그러면 절을 하거나 가부좌를 해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거나 전날 신랑각시 싸워서 열받는다고 노래방 가서 소주, 맥주를 한잔하고 디스코를 지치고 땀 뻘뻘 내고 스트레스 싹푼 다음에 샤워 딱 하고 집에 왔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아, 그냥 밖에? 왜? 속이 시원하니까. 그럼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아내는 속상하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흑흑흑흑 밤새도록 울고 새벽에 시원하니까 샤워하고 에이 뭐 그렇게 살지. 이거 깨달음이에요? 그거나 절하고 가부좌 들고 조용해진 거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교회에서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요 와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나오는데 속이 시원해.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그럼 부처님의 가피인가? 이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은 걸로 착각하지 말으라는 얘기. 달마대사께서 하신 말. 알고 보면 형상에 절하거나 독경염불하는 것도 집착이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것도 집착이요. 왜 저러는데? 그나마 조금 나은 거는 나를 낮춰야 되겠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나를 없애고 살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면 좀 나. 근데 절을 왜 해요? 뭘 이루게 해달라고 하잖아. 그러지 않아요?
도둑놈 들이지. 이루려면은 저를 해서 이루어? 아니면은 원인을 만들어서 이루어야 돼? 한 달치 일하고 두 달치 봉급 받으려면 절을 하면 생겨? 두 달치 일을 하면 생겨? 신랑한테 사랑받으려면 절을 많이 하면 많이 사랑받아? 신랑한테 절을 많이 하면 사랑받아?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야? 나 이런 참. 그것도 전부 집착이라는 거. 깨달았다면 그러한 것조차 또 모두가 공한 상태로 돌아. 그거 다 쓰잘데없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상지 제불하며 학업 준동이 막비 망상 별명이라. 위로는 모든 부처님께 이르고 아래로는 미물 중생에 미친다는 것이 이것은 모두 망상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으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불구의 근본 이념이 뭐예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란 말. 위로는 보리도를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위아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보살님이 위로는 아니면 같은 급으로 얘기할 때 남편을 시봉하고 자식을 키워. 그럼 남편을 보필하고 자식을 키우는 게 따로 이루어져요? 남편 보필하는 시간과 여건이 따르고 자식 이끄는 시간이 따른가? 아니잖아. 함께 이루어지잖아. 상구보리 하와장 중생이라는 것은 상하가 구분을 해서 해놨지만 사실은 상도 없고 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위로는 부처님법 깨달아서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건 순차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배우면서 배운 불법은 뭐예요? 옆에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야. 내가 어머님한테 밥하는 걸 배웠어. 일단 밥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부처예요. 잘하니까. 그럼 내가 배웠어. 그럼 보살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었어. 이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위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 중생구제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전부 뭐예요? 망상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위아래도 없어. 방생하라고 하면 시장 가서 물고기 사다가 풀어주는 게 방생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신랑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신랑 어려움을 덮어주고 세상 사는데 다 힘들지 뜻대로는 안 됩니다. 힘내세요. 당신 힘 안 내면 나도 힘이 없잖아. 용기를 불러주는 거. 이게 놀방, 살생, 방생이야. 아이고 지겨워. 왜 이건 이따우로 하고 저건 저따우로 해. 그럼 자기 뜻대로 만들지 못해가지고선 아우성 치는 거. 이게 신랑을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죠? 그럼 그건 놔야지. 잘하든 못하든. 이게 놀방 살생, 놓아서 살려주는 방생이야. 무슨 미꾸라지를 가지고 경상도로 갔다, 전라도로 갔다, 이제는 배 타고 서해로 갔다, 남해로 갔다. 그게 뭔 방생이여. 새끼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어려움을 덮어주고 포용해주고. 아, 엄마 아버지 클 때도 그렇게 힘이 들었어. 힘내. 응? 내 새끼 아니야. 힘내. 이게 바로 뭐예요? 걱정 근심에서 없애주는 거. 놀방 살생. 이게 방생이지. 수심 지게하여 고사 유의하며 로연 입도 방편 기등하여 용간하노니 마음 따라 계획을 잘 설정을 해서 옛 모습을 그윽하게 담으며 깨달음에 들기 위한 도화 방편을 굳세고 가지런히 하여 간략히 응용하나니. 자, 마음 따라 계획을 설정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인연 따라 가라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또 되는 걸 어거지로 회피하지 말아라. 들어오는 고통을 일부러 막을 것도 없고 나가는 행복을 일부러 뭐에 잡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서유석 씨도 깨달아서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 근데 서육서시키는 지금 불교인이어요? 기독교인이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가는 세월을 잡으려고 해. 오는 세월 막으려고 해. 그러니까 고통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가는 거 잡을 것도 없어요. 오는 거 막을 것도 없어요. 인연 따라 가는 기야. 옛 모습을 그윽하게 담으며 깨달음에 들기 위한 도화방편을 굳세고 가지런히 간략히 응용하나니 유연동호지도는 육아에 필암하고 좌선하라 종수견본성하야사 회의하니라. 함께 깨달음을 얻을 무리의 인연들이 있으면 틈이 있을 때 그들을 잡고 펼치어 함께 펼치어 좌선을 하라. 자, 글자가 좌선하고 나오니까 전부들 뭐를 해? 분명히 앉을 자예요. 앉을 자. 앉혀놔라. 근데 뭘 앉혀놔요, 여러분들은 다? 몸뚱이 앉혀놔. 선은 뭐예요? 12분별 집착을 없애는 거예요. 12분별 집착을 없애려면 뭐를 앉혀놔야 돼? 마음을 앉혀놔야 돼.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12분별 집착을 앉혀놓는 거. 이게 좌야. 이걸 앉혀놓으라고 하니까 전부들 마음은 안 앉혀놓고 몸만 앉혀놔? 몸만 앉혀놔. 이거는 달마대사도 그랬지만 부처님도 뭐라 그랬어요? 부처를 죽이는 행위라고 그랬어.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 나는 몸뚱이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로운 자유경지 이르는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어. 몸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롭고 이게 좌선이야. 근데 몸을 갖다 앉혀놓으면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전 세계에서 가부좌 틀고 선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불법을 뭐요? 몰라서 그래. 불법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불교의 전통을 이어왔으면 제대로 하는데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힘으로 그냥 다 차지해가지고 하니까 몰라서 그래. 하다못해 불교가 들어간 지 100년뿐이 안 되는 미국에서 참선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미국에서는 참선하는 곳을, 명상하는 곳을 젠 센터라고 그래. 젠 센터. 원래 선이 아니에요. 원래 번호로는 젠느라고 하는 것을 중국으로 가져갈 때 가장 근접한 소리가 뭐예요? 센느. 센느. 그러니까 선으로 쓴 거야. 원래는 젠느. 명상. 그래서 미국에서는 명상 센터를 뭐라 그래요? 젠 센터라고. 젠 센터. 금문교 골든 브릿지 건너서 왼편으로 가면 거기 언덕배기 아래로 내려가는 젠 센터가 있어요. 거기도 요만해. 가면 그 사람들은 젠을 어떻게 하냐 하면 공고를 내요. 자기네 불자들한테.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2박 3일 명상이 있습니다. 집회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참여해 주십시오. 그럼 그 시간에 입소하는 사람은 와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웅장한 부처님일수록 무슨 큰 복을 주는 줄 알고 몇백억씩 들여서 불 싸네요. 거기서 모신 부처님은 한자 30cm. 꼭 요만한 부처님 한 분 딱 모셔놨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불상에 절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젠센터 오면 뭐 하느냐? 그냥 합장 반배만 해요. 그리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2박 3일 동안 머무르는 비용을 거기다가 올려놔요. 그게 불교 예불의 끝이에요. 그럼 젠느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요번에 젠느를 하는데 화두가 가정불화다. 가정이 시끄러워서 가정의 불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원인을 왜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도록 하자. 제목을 하나 주어요. 그러면 명상 시간은 대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걸로 하자. 시간을 줘요. 대략 2시간 정도를 줍디다. 그리고 한 1시간 쉬어요. 2시간 주는데 명상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좌 틀고 해요? 아니야.
마당에서 앉아서 풀 구경하는 사람, 소파에 앉아서 기대는 사람, 누워서 있는 사람, 뭐 먹으면서 하는 사람. 이게 명상이에요. 몸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근데 뭐예요? 마음만 안정시키면 돼. 이게 명상이야. 그럼 2시간 지나면 뭐를 해요? 그럼 그동안 명상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이상하게 신랑 몸 열이 받치고 그랬는데 가만히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신랑한테 너무 바라는 마음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아니 되다 보니까 보면 아주 열이 붙어서 그냥 속상해서 미치겠어. 이래서 신랑 얼굴만 보면 속이 상해요. 카운슬링 누가 해주냐? 젠센터 센터장이에요. 그럼 센터장이 누구냐? 미국에서는 스님들이 아니에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어떤 과정을 거친 일반인이냐?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대학 나온 스님들이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이상 나온 스님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센터장이 되려면 필이 뭐예요? 철학과를 나와야 돼요. 철학과를 나오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티벳에 가서 2년 동안 수행을 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 센터장의 자격이 부여돼요. 필히 철학과를 나와야 돼요. 심리학과, 철학과, 그리고 티벳에 가서 2년 동안 연구하고 와야 돼요. 이래야 센터장의 자격이 주어져요. 그럼 캡틴이 뭐예요, 센터장이? 아, 여러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런 건 이런 문제점이 있고 저런 건 저런 문제점이 있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상대에게 화부터 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보고 화가 났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미 바탕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건지 아니면 보는 순간 화가 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2시간은 그런 데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명상을 해가면서 법담을 나누는 처리해가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윗바사나. 나누어 분별해서 때려봐 부숴라 하는 이야기예요, 고민을. 이게 윗바사나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오리지널 명상이지. 이먹고 해가지고 몸뚱이 앉혀놓은 이게 아니요. 이건 어디에서 나왔어요? 도교에서 나왔어요, 도교. 누가 했던 거예요? 노장사상이에요. 확철대오. 점차 점차 깨달아 간다. 화두를 놓고 만들어 간다. 하는 과정이 누구 사상이냐? 노장사상이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교로 둔갑해 있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불교는 아버지는 불교인데 어머니는 도교라고 그랬어요. 성씨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자를 땄는데 실제 내용은 다 뭐예요? 80%가 노장 사상이다.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 분별 집착 이런 거를 없애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한다라고 하면 제가 노다지 얘기하지만 부부 싸움을 지리 하는데 아이고 나 마음 안정시켜야지 자선해야 되겠다고 5분간 타임 자선하고 그럼 신랑 저쪽에 앉아서 자선하고 이따 5분 후에 다시 붙어 이렇게 하나? 싸우는 그 와중에서도 아이고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이러다 또 날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신랑 나갈 수도 있고 아이고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는 생각이 뭐예요? 좌선이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행주자와 어묵동료 어느 때나 행하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고요하거나 시끄럽거나 뭐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를 좌선이다라고 했지 몸뚱이 앉혀놓는 걸 좌선이라고 안 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 뭐 가서 가부좌 좀 틀고 오면 왜 그렇게 어깨에다 힘들을 주고 다녀? 에이구. 내가 볼땐참 불쌍해서 죽겠는데. 가부좌 몇 번만 틀면 그냥 금세 이러고 다녀요.
깎은 사람이나 안 깎은 사람이나. 전부 다 집착이다. 이야기. 그래서 좌선은 선정, 외선 내정이라 밖으로는 행주자, 오목동정, 시비분별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것이 안으로는 고의적적인 열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니 좌선은 몸을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도 마음의 시비분별 집착 망상을 앉혀놓고 늘 여여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좌선이다. 자, 세 번째로 일상평등무별문. 한 가지 평등으로 차별이 없는 문. 평등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려평등하다는 이야기인데, 자, 땅이 더러운 것을 던지거나 깨끗한 걸 던지거나 노조하고 열받고 싸우고 해야 안 해요? 그 사상이 뭐예요? 지장사상. 지장사상. 땅짓자 지장사상. 그래서 부처님은 뭐예요? 자, 세상에는 땅이 천하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가정에서 누가 근본이에요? 우리 보살님들이 근본이에요. 밖에 나가선 혹시 우리 거사님들 큰소리 뻑뻑 질지도 몰라도 집에 들어가면 사실은 아내가 대장이에요. 아내한테 꼼짝하지 말고 살아야 돼. 응? 그렇지 않아요. 집의 대장은 아내예요. 우리 신랑은 어디서 대장하면 돼요? 밖에 나가서 대장하면 되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밖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집에 가서 힘 딱 주고 큰 소리. 아이, 제발 좀 남자답게 살아요. 쫄짱부처럼 그러지 말고. 집안의 대장은 와이프가 대장이요. 땅이 근본이요. 아내가 근본이요. 그럼 이사를 하려면 신랑 뜻대로 가야 돼요? 아내 뜻대로 가야 돼요? 그럼 생활하는 사람 편한 대로 가야지. 집에 있지도 않을 사람이 뭘 자기 뜻대로 한다고 그러는 게요. 그럼 지금 집은 누구 앞으로 해줘야 돼요? 잘 생각해서 여봐. 이거. 그래서 땅이 주축이 되는 게 지장사상이. 그래서 부처님이 땅은 모든 만물을 함유하고 포용하고 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물이 이 형성이 되면 저축하고 있다. 물이 없으면 물을 내뿜어주고 모든 만물을 살려주고 의지하게 하고 기르게 하잖아. 그래서 아들이 둘인 집은 아들이 셋이요. 왜요? 남편도 아들이거든. 키우는 거야. 남자 아무리 나이 먹고 껍적거리고 큰 소리 쳐봐도 결국 어디로 가? 아내 품속으로 들어가. 아내가 키우는 기요. 응? 그러니까 아내들은 뭐예요? 지장사상의 가르침을 배워서 땅과 같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끌고 함유하고 지내라는 게 지장사상이에요. 그런데 뭘 지장, 모살별, 청업지는 이러고 있어.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을 배워서 가정을 뭐예요? 땅과 같이 흔들림 없이 평등심으로 이끌어 가라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남편은 뭐 옛날 독립운동했던 사람 봐. 가서 만주에 가서 운동하다 10년 만에 한 번씩 와서 애기 낳고 가면은 또 10년 있다 와서 또 하나 만들어 놓고 하니까 형제가 십몇 년씩 차이를 나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밖에 나돌아가 있어도 가정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 근데 보살님 일주일만 나가봐. 가정 안 깨져? 깨져.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아무리 속상해 싸워도 보따리 싸짐어지고 문지방 넘어서면 안 돼. 싸워도 집에서 싸워야 집이라도 차지하지. 결국 누가 이기는 거요? 새끼 끌어안고 있는 놈이 이기는 겨. 못 이긴 줄 알겠어요? 그런 사상이 지장사상이야. 천지개벽이 돼도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배워서 평등심을 가져라는 이야기야. 평등심을 갖되 하늘이 비가 많이 오나 눈이 많이 와도 땅이 반항해요? 안 해요? 이게 지장사상이야. 요 평등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말이 참 많긴 많은가 보다. 진도가 오늘 별로 안 나가네.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우리가 한 구절 개송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흉심령 사정 약기 변기 즉변
전생멸어중억상 초사명역법기업불망 허고전전증구심의우경이 일어나 무미타불 마음을 좋게 융화하여 청정하게 할 것이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을 일어나게 하면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이건 생멸을 만드는 것이라 그러는 가운데 생각으로 상상하여 삿된 일을 만들며 진리를 구한다 하나 만들어지는 업이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허물이 증가하여 결국 마음이 구경을 열반을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예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무자기자야.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면 마음에서 평온해요? 안 평온해요? 평온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처님 가르침 이치를 터득 해서 평안함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8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